대중교통이 생활화된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 정도를 걸으시나요?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는 생활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사회적 거리가 요구되는 코로나 시대 가장 이상적인 운동 걷기. 건강하고 행복한 섬 제주.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 히포크라테스의 말이죠. 여러분들은 걷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올바른 걷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데요. 제대로 걸어야 제대로 산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걷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Let's go!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막연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걸어서 병이 낫는다고는 믿지 않는 것이다. 걷기는 비만, 당뇨를 예방하고 암의 발병률을 낮추며 우울증과 근심을 완화하고 이동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노인들의 고관절 위험을 40%나 낮추고 사고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키며 치매의 진행을 늦춘다. 그리고 시큰거리는 통증을 절반으로 줄이며 활력을 높이고 사망의 위험을 25% 낮출 수 있다. 그럼 올바른 걷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올바른 걷기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바른 자세로 서는 것이다. 턱을 가볍게 당기고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밀며 곧게 편다. 좌우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11자로 선다. 둘째, 복부를 넓게 하며 발 뒤꿈치를 착지해 발끝으로 지면을 차듯이 내디디며 평상시보다 조금 빠르기로 걷는다. 셋째, 식사 후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이다. 식사 후에 걸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식후 상승한 혈당을 근육으로 이동하여 저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 걷기가 건강에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걷거나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걸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 중요한 점은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인지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다른 것보다 걷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내 몸을 균형을 갖추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약보다도 걷기가 정말 좋은 거다라고 내 스스로 몸에 익히라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실버인지 걷기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걷기와는 약간 다르다.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인지 가든이라는 준비물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먼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인지 가든을 이용한 스텝을 배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인지 가든을 밟지 않기 위해 다리를 들어야 한다. 이것은 평상시 종종 걸음을 걷는 어르신들의 자세를 교정하고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인지 걷기는 음악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은 힘든 걷기 운동도 어르신들이 신나고 재밌게 할 수 있다. 인지 걷기 해보니까 어떻게 좋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걸었는데 인지 걷기를 배우면서 이렇게 피어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요. 허리도 펴지고 좋아요.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걸을 때 더 건강해진 그런 느낌이. 건강해졌어요. 인지 걷기 해보니까 어떻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요. 허리도 아프고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 잘 못했거든요. 자꾸 이렇게 쓰러지려고 넘어지려고 해서. 근데 이제 이걸 받고 한 며칠 받으니까요. 내 자신도 모르게. 좀 이제 허리가 좀 펴지고 다리도 좀 이제 좀 힘이 좀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요 너무 정말 열정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요. 저희 이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위치한 곳이
아라 LH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이다 보니까 입주민의 약 60% 이상 분들이 노인분들이십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게는 치매라는 질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질병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지걷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가장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걷기를 하고 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인지걷기 수업을 끝날 때쯤에는 몸은 약간 힘들어도 모두들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 제주에는 해안도로, 올레길, 수목원 등 걷기 좋은 장소가 많이 있다. 그중 오늘은 지인들과 함께 한라 생태숲으로 찾아가 보았다. 한라 생태숲은 숲이 훼손되어 방치되었던 야초지를 원래의 숲으로 복원, 조성한 곳으로 난대성 식물에서부터 한라산 고산 식물까지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물론 편안한 휴식 공간과 다양한 자연 생태계 그리고 걷기 코스가 잘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 활동이 부담스럽다면 한라 생태숲과 같은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와 새소리를 들으며 오감을 자극하는 걷기 운동을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함께 걸어요!